인천 서구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정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은 물론 한국 사회의 문화까지 여러 방면에서 펼쳐지는 서구 다문화지원센터 이야기 어떤 것들인지 직접 만나봅니다. 웃음이 넘쳤던 현장 특별한 체조가 행복 바이러스를 품고 서구 구민들을 만났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웃기박 체조란 무엇일까요? 인천 서구 보건소에서 그 시간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인천 대행진에서 직접 다녀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출발 인천 대행진의 김시우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다문화 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서구에서는 다문화 가족으로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의 모습을 우리 동네 이야기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인천 서구 내의 다문화 가족들을 돕기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각종 교육은 물론 다양한 민원 서비스, 상담 업무, 언어 지원 서비스까지 타국의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모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주 외국인들의 직업 교육을 통해 활발한 사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 능력 향상과 기초 소양 교육을 위한 자격증반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요. 자, 안녕하세요. 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인천 서구 지역에서요.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건강한 가족, 행복한 동행이라는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다문화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수업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수업들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어 교육이나 방문 교육 지원 서비스 같은 교육 서비스를 포함해서 가족관계 향상, 배우자 이해 교육, 그리고 다문화 이해 교육, 그리고 취업 기초 소양 교육과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이나 사례 관리 같이 이제 개인이나 가족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 지역에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있잖아요. 네, 네. 다문화 그 지원센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포털사이트에서 저희 인천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쳐보시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일정들이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센터에 오셔서 회원가입 절차가 있으세요. 회원가입을 하시면서 이제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드릴 겁니다. 네.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날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초적인 워드 작업을 통해서 어느 직업을 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초 프로그램을 다문화 가족 여성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로로 이렇게 한 줄, 이게 줄이라고 세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을 설명을 드리면요. 요 선의 개수로 몇 개냐는 거예요. 소장돼서 한...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보이죠? 이런 수업들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꿈꾸며 또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런 마음을 아는지 가르치는 강사님도 굉장히 열심히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안 되는 부분은 직접 개인 지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어떤 수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문서 작성하고 있어요. 아, 문서 작성이요? 네. 그런데 그 지금 배우고 계신 분들이 컴퓨터 네. 다 초보자들 아니신가요? 네, 초보시긴 한데 네. 지금 이제 이 정도는 다른 데서 약간 기존의 교육을 받으신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웬만큼 하면
따라오시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컴퓨터 작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컴퓨터 수업, 컴퓨터 문서 작업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그 다문화 이해 강사로 나가실 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게 직접 이제 그 교육 계획안이나 이런 거 작성하시려면은 문서 작성 기능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PPT 작업이 또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 수업이에요. 컴퓨터요? 네, 컴퓨터 저는... 수업을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지금 원어민 중국어 선생님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자료 필요할 때 PPT도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배우게 됐어요. 배우고 나시니까 어떤 점이 좀 좋은 것 같으세요? 이거 원래 대학교 때 중국에서 배웠는데 근데 한국말로 하는 거 아직 정서 들어와가지고 여기 배우게 되면 더 빨리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가볍게 진짜 한 번만. 선생님의 확실한 수업 지도 덕분에 학생들의 실력은 일취월장. 한국말 들으랴 수업 받으랴 정신없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단해 보입니다. 선생님의 주문대로 표 만들기에서부터 다양한 그림 넣기까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꼼꼼하게 완성시키는 학생들.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또한 대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이세요? 중국에서. 제가 중국에서 한봉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9년 넘었어요. 9년이요? 네. 이야. 아니, 9년 동안 한국 생활하면서 네. 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좀 많은 도움이 됐나요? 네, 많이 도움이 됐어요. 어떤 점에서요?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도 배웠고요. 지금은 한국 사람 소통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원어민 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컴퓨터는 어떤 이유 때문에 배우고 계세요? 지금은 우리 그 유치원 학교 지아동센터에서 수업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 아이들한테 우리 중국 문화 소개해서 그 그림도 놓고 동영상도 놓고 PPT 만들라고 그 교육하고 있어요. 도움이 많이 되고 계시나요? 네네네. 중국인데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한국 온 지 6년 정도 됐어요. 다문화 지원센터 처음 어떻게 찾게 되신 거예요? 저 그 인터넷 보고 그 정보를 알았어요. 와보시니까 어떤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은 다 칭찬해 주고 여러 프로그램도 공부할 수 있고 친구 같은 나라 친구도 사귀고 다른 나라 친구도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컴퓨터 수업은 어떤 이유 때문에 배우고 계세요? 저는 요즘 컴퓨터는 요즘 시대는 너무 중요해서 그리고 나중에 직업 관련하는 내용은 많이 컴퓨터 많이 필요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동안 어떤 수업을 받으셨어요? 전에 저 한국어 수업도 받고 다문화 이해 강사 교육도 받고 또 그 이미지 메이킹 수업도 받고 있어요. 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떤 곳인 것 같아요? 정말 친정 집처럼 한 곳이에요. 친정 집처럼 너무 좋아요. 이번에는 더 특별한 수업인데요. 바로 패션부터 얼굴 표정까지 자신감을 키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멋진 나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미지 메이킹 프로그램입니다. 옷 입는 방법은 기본이고 손 동작 등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도와주는 수업인데요. 여자들에게는 관심 있는 분야라 그런지 정말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 다문화 이미지 메이킹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기본 이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시작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좀 더 멋진 나로 가꾸기 위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수업보다도 활기가 넘치는데요.
강사님 역시 다문화 여성들에게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지를 집어내 그에 맞는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모두 즐거운 모습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즐겁게 수업 중인 것 같아요. 어떤 수업 중인가요? 아, 오늘은 이미지 메이킹 수업 중에서도 패션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해서요. 자신한테 어울리는 사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체형에 맞춰가지고 어울리는 옷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알아보는 수업이에요. 이렇게 우리 다문화 가족들한테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가르치시게 되면은 어떤 점이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국의 이제 예절 중에서도 복장에 해당이 되는 예절 부분들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그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중요할 때 실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배우시게 되시면 내가 아름다워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자신한 한국에 어울리는 그런 복장이라든지 예절 문화에 대해서도 아실 수가 있어요. 특히 한류에 대한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한국 패션에 대한 수업이라 더 관심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모습들이 여고생처럼 설레어 보이는데요. 한국 문화와 패션을 배움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미지 메이킹 수업답게 굉장히 예쁘게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수업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자기 관리하는 데에는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주 여성이라서 옷도 잘 입을 줄 몰랐었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자기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대인 관계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여기에서 헤어 자격증도 땄고요. 축하드려요.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손톱 있죠? 네, 요즘 네,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제일레일. 네, 제일레일도 와서 배웠고 그리고 또 속눈썹 연장도 배워서 지금 이렇게 속눈썹도 하고 다니고 네, 언니들한테도 많이 도움 주는 편이에요. 다문화 가족센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참 이렇게 다문화 센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많은 이주 여성들이 이쪽으로 오셔서 좀 좋은 정보들 많으니 와서 많이 배워가지고 알차게 자기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적응하기 힘들었고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예, 배울 수 있고 또 내 자신을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와, 가장 크게 변화가 된 거 하나만 딱 꼽으라면? 아, 변화됐다는 건 언어가 처음에는 사투리를 많이 썼거든요. 네. 지금도 쓰고 있지만 예, 언어 부분 같은 것이 예, 많이 바뀌었고 예절 부분도 그렇고 예,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와, 완벽하게 한국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럼 또 어떤 수업 듣고 계셨었죠? 예, 오늘은 이미지 메이킹이라고요. 네. 제가 예, 지금 언어 부분이 굉장히 예, 좀 잘못해요. 예, 근데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를 바꿔간다면 취직도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예, 왔습니다. 근데 오늘 옷 너무 예쁘게 입으셨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앞으로 예, 더욱 이런 쪽에 많은 예, 기회를 주셨으면 좋고요. 정말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여기 와서 적응 잘할 수 있도록 예, 많은 기회를 주시고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관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희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요 지역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좀 더 편안하게 찾으실 수 있는 센터로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외로움을 느끼기 쉬울 법한 환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곳은 다문화 가족 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열정, 의지, 꿈을 심어주는 곳인데요. 앞으로도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다문화 가족 여성들 화이팅!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화이팅!
자, 인천 서구의 다문화 가족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돕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자,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있는 모든 다문화 가족들이 더욱더 잘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배려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요, 아주 즐거운 현장인데요. 웃음으로 병을 고친다라는 말 다들 알고 계시죠? 즐겁게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의 모습을 VJ 현장 속으로 해서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인천 서구 보건소. 늘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곳인데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북적북적 되는 모습 역시 서구보건소의 평상시 모습이기도 한데요. 많은 서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보니 서구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어르신들에게도 늘 건강의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더 특별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저는요, 저기 웃음 지도자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재교육 왔는데 이거를 신청하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청을 하고 내 인생을 좀 더 즐겁고 노년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쁘게 좀 한번 살아볼까 하고 신청해서 왔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건강도 이렇게 저게 해주시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웃음에 이렇게 웃음 치료 이런 강의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죠. 드디어 공개된 웃기박 체적. 네, 이렇게 웃어야 해대에서 다시 온 거 아시죠? 네. 자, 우! 우! 귀! 귀! 바! 바! 다시 우! 우! 귀! 귀! 바! 힘 있는 박수 소리와 명쾌한 강사님의 수업 진행 덕분에 시작부터 참여자들에게는 웃음꽃 만발이었습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오늘 웃음 막 쳐서 어떤 건가요? 이제 국민 건강을 좀 이제 웃음으로 알려보자. 요즘 사실 웃을 일이 없어요. 국민들이 웃을 일도 없고 좀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웃을 일을 만들어보자. 근데 이왕 웃는 것도 이왕이면 건강하면서 웃자. 그래서 귀를 귀찮게 하고 박수를 치면서 함께 웃자. 그 다음에 웃기박이라는 체조를 만든 겁니다. 국민 건강 웃음 체조. 이런 거 해봐서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제 참고로 이제 웃게 되면은 아까 얼굴 제가 10년 전 얼굴과 지금 얼굴이 틀리거든요. 웃으면 일단 먼저 얼굴이 이뻐집니다. 이뻐지고 입꼬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얼굴 간상학 쪽으로도 간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갖고 그다음에 자기가 긍정적이고 건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희 서구보건소에서는 운동이나 영양과 같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즐겁게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찾다 보니까 웃음이랑 기마사지랑 박수 운동을 결합한 재미있는 운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건강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기는 거꾸로 혈액순환, 비장, 강화, 갑상 단순히 웃고 박수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신체 부분에 어떤 곳에 자극을 주면 영향을 받는지 이론적인 설명으로 체조의 필요성을 알린 다음 본격적으로 체조를 배워보는 구민들 표정이 벌써부터 싱글벙글한데요. 비벼 비벼 다다 치고 치고 다다 구겨자 치고 자 구겨 치고 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재미있는 건강 이야기와 체조에 흠뻑 빠져드는 고민들. 정말 즐거워하시죠? 이번에는 웃기박 댄스 시간. 별 동작은 아니지만 구령과 함께 이어지는 수업은 저절로 흥나게 하는데요.
얼굴의 혈색부터 달라진 모습이 보이시나요? 정말 즐거워 보이는데요. 저절로 몸도 움직이니 이것이야말로 진정 건강한 시간이 아닐까요? 웃음이 절로나는 건강한 시간. 단순히 웃고 떠든다기보다는 귀 만져 건강해지고 웃으며 더 건강해지고 움직여서 활력까지 넘치는 시간인데요. 너나 할 것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활력이 넘쳐 보이죠? 네, 좋아요. 열도 나고 덥고 네, 좋아요. 처음으로 접했거든요. 근데 이제 좋아요. 유익한 시간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모르는 정보를 다 듣고 뭐 이거 귀가 어디가 좋은지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됐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이 오늘 배운 거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될 것 같아요. 심심하면 이렇게 하고 될 것 같아요. 예, 어디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해볼 거예요. 가족들한테 하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볼 거예요. 어디 이게 보건소는 이렇게 자주 오시나요? 아, 저번 저기 그 웃음 치료 때문에 또 자주 왔어요. 아, 네. 여기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보건소에서. 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너무 행복하죠. 오늘 그 배우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있으시다면? 가장 좋았던 점은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박수하고 귀에 연결돼 있는 모든 부분들이 건강에 직결돼 있다는 걸 몰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돼서 좋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박수하고 대치하고 웃음도 잘 안 웃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잘 웃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웃음 건강 운동 지도자를 한 53명 정도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도부터는 그 배출한 지도자들을 보수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지역주민들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이나 다양한 기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런 웃음 운동을 많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군인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인천 서구보건소. 지역 주민들이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앞으로 웃음으로 더 건강해지는 기회 기대해 봅니다. 자,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다라는 데일 카네기의 말처럼 이 웃음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즐거운 마음을 먹으면요, 여러분의 1분 1초 그리고 평생이 달라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웃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출발 인천대행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